예, 네 번째 퀴즈의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고 지나왔네요. 자, 다시 한번 세 단어로 된 퀘스천 질문이 가능하단 말이죠. 이것을 할 수 있나? 자, 이것을 판명할 수 있나? 이 디스라고 하는 건 뭐죠? 디스 가리키는 것은 전체 문장입니다. 위에 앞에 있는 모든 문장 이걸 다 해요. 여기까지. 이게 디스입니다. 디스가 명사절을 가리키고 있어요. 스포즈에 보충화되는 명사절이 디스라고 하는 지시사라고도 하나요? 지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. 자, 이걸 할 수 있는 세 개의 세 단어로 된 질문이 있다고 있습니다. 그죠? 어떤 세 단어로 된 질문이 will work 제대로 역할을 할까요? 이 말이죠. 그리고 마지막 문제와 이 질문의 솔루션. 이번에 이 디스 가르치는 건 뭐예요? 디스 가르치는 것은 요거죠. 세 단어로 된 질문. 이걸 디스를 할 수 있는 세 단어로 된 질문. 요 디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장 자체입니다. 이만큼이에요. 그렇죠? 자, 이 질문의 솔루션과 마지막 문제. 우리 세 번째 본 퀴즈죠. 세 번째 퀴즈 사이에는 상당한 프리티는 지금 예쁘단 말이 아니에요. 상당한 시메트리 대칭성이 있습니다. 대칭이라고 하는 게 뭐죠? 좌우 대칭. 오른쪽 왼쪽 모양이 같은 걸 대칭이라고 그러죠. 자, 그 점을 고려해서 어떤 단어 세 개로 해서 아스가 거짓말장이인지 아니면은 참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밝힐 수 있을지 그 세 단어짜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.